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 인류는 유일하게 지능이 있는 종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외계인을 계속 찾고 있지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다른 지적인 생명체들이 이미 지구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누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별에서 다른 문명을 발견한다고 해도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지적인 존재를 만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비인류 문명들과 지구를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외계인과의 대화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존재들에 대해 배우면서 만남에 대비했더라면 지금쯤 이미 그들을 발견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가능성은 보기보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를 다른 지능적인 종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수백만 년 동안 진화했을 수도 있죠. 다른 별에서 지구로 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른 행성에서 온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죠. 적어도 우리가 지구상에 살았던 지능이 있는 유일한 종은 아닙니다. 선사시대 도마뱀 인간이나 다른 사이비 과학적인 허튼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매우 닮았고 영장류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우리 뇌보다 더 컸고 도구를 사용하고 음식을 익혀 먹었습니다. 인간만큼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 4만 년 전에 그들은 모두 멸종했고 우리가 미래 문명의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슬픈 이야기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유사하게 발달된 종과 약 5천 년 동안을 함께 살았어요. 오늘날 유럽의 영토에서 발견된 몇몇 유적에서 인간이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존이 매우 잘 이루어졌어요. 우리와 DNA가 99% 정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손을 낳은 인간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독특한 경우가 아니라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인간 DNA에서 약 1에서 2%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만약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와 함께 살았고 멸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서로 동화되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새벽 3시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네안데르탈인은 제외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네안데르탈인과 우리가 함께 자손을 낳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나름대로의 문명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유한 규칙에 따르며 살고 우리와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별개의 국가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이 아닌 생명체가 현재까지 진화해왔고 우리와 전혀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건 분명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장 주요 후보자는 영장류도 아닙니다.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사회적 동물들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한 듯 보이고 인간과 나란한 지위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고양이, 개, 까마귀는 분명히 지능적이지만 그들은 인간에게 적응했을 뿐 별개의 것으로 진화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돌고래들은 지능 면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라이벌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적으로 발달된 종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지능이 높다는 징후 중 하나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복잡한 문제 해결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되는데 까마귀나 문어 같은 실험 대상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해결책이 일정의 도구 사용을 포함한다면 이 도구는 테스트 대상에게 익숙하지 않은 도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어는 작은 망치와 간식이 든 용기와 함께 남겨둡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문어는 망치를 들어 올릴 수 있고 용기를 부술 만큼 망치가 무겁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문어가 전에 망치를 본 적이 없다고 해도 망치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해결책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특징에 기초하여 즉시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종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지식을 얻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추상적인 사고는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내포하고 있어서 하나의 종이 의사소통하고 새로 얻은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는 돌고래와 고래만이 진정으로 빛을 발합니다. 돌고래와 일부 이빨고래는 복잡한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바 있는데 그들은 심지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지능은 상당히 발달했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변의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유일한 제한이 되는 것은 그들의 몸입니다. 특히 손이 없다는 사실이요. 그들은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혁신하고 실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지구를 지적인 해양 종과 공유한다는 가상의 세계는 꽤 그럴듯합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육지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죠. 아마도 그들이 우리에게 항해와 대양 횡단 운송에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바다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도 있고요. 돌고래는 이미 배를 따라다니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그런 행동이 그들에겐 진정한 도덕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게임에 가깝긴 하지만요. 또 다른 가능성은 상당히 황당무계한데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침략이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의 시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주 난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외계 우주선이 피난처와 연료를 찾아 우리에게 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인류는 극도의 인내심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움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행성 간 여행 자체는 우리가 단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 재활용 또는 심지어 통신 면에서요. 이 외계인들은 우리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보다 더 진보된 과학과 기술을 가르쳐줄 만큼 충분히 사교적일 거예요. 우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생리학적으로도 다를 거예요. 어쩌면 물속, 사막, 얼음 위 혹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살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들의 과학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에너지나 식품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명과 지구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재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글쎄요, 세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우 다른 종류의 지능을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능을 창조하고 있죠. 인공지능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절반 이상이 이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형태의 인공지능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을 능력을 얻을 때까지만이죠. 인공지능은 물리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한 만큼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인공지능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인공지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